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64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.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%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에 따라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은 5에서 6%로 본 예산은 640조 원 안팎이 됩니다. 내년 예산 총 지출을 전년보다 줄이는 긴축 예산 편성은 약 13년 만으로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 지출과 비교하면 약 40조 원이 줄어듭니다.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적자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 규모 대비 3% 이내로 줄어들며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.